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촬영 중인 곳은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에 있는 화양동 계곡인데요. 주변 풍광이 수려하고 초1급수의 수질을 자랑하는 곳인데 오늘은 왠지 물빛이 탁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서철에는 보위의 상류 나무 그늘진 곳에 돌반 사람반일 정도로 인기가 아주 많은 계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기업 연수원이나 청소년 수련원으로 적합한 대형 부동산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곳으로부터 불과 주행 5분 거리에 위치하는지라 화양동 계곡에 대한 맛배기로 살짝 보여드리고 출발합니다. 정면에 보이는 대형 시설물이 오늘이 소개 부동산이고요. 촬영 중인 곳은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입니다. 이 시설물은 교회단체의 교육 및 수련과 복지시설로 운용되어 오다가 6개월여 전부터 사용을 멈추고 공실 상태라고 하네요. 이쪽은 주행 15분 거리의 청천면 소재지와 주행 1시간여 거리의 청주와 괴산 IC로 향하는 방향이고요. 이 도로는 청주에서 청천 화양동 계곡, 선유동 계곡을 거쳐 문경으로 향하는 2차로인데요. 이 바로 앞에 있는 교량을 건너 직진을 하면 문경 방향이고 좌회전을 하면 청천 달천강, 우회전을 하면 화양동 계곡이 시작됩니다. 제가 이 시설물을 촬영해 온 지는 벌써 3주째가 넘어가는데요. 촬영해 온 결과물과 공적 장부상의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해봤는데 도저히 제 실력으로는 짜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적 장부에 있는 자료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후 나머지 시간은 그냥 둘러보시는 것으로 하려 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설물이 위치한 대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특히 관광형 성장관리 계획구역에 속하네요. 대지 3,989평을 포함한 전체 부지의 면적은 4,272평이고 빙 둘러쳐진 펜스가 경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지 내에 95년과 2005년에 준공된 철권조 및 경량철골조의 건물 7개 동이 있는데 숙박이 가능한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 3동과 단독주택 1동에 체육관시설 1동과 청고시설 2동이 주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 주 건물이 건축면적은 362평에 연면적은 741평인데요. 2층과 4층과 5층의 복지시설 건물에 70여 개의 숙소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널찍한 운동장은 1000평이 넘습니다. 저는 이 시설물을 기업 연수원이나 청소년 수련원으로 추천드리고 희망 매매가는 36억 원인데 비싼 것 같으신가요? 이 위치의 땅값은 못 잡아도 100만 원 이상인데 평당 공시지가인 78만 원으로만 계산해도 땅값만 31억 원이고요. 그렇다면 20년차, 30년차 건물값이 문제겠죠? 지금부터 찬찬히 둘러보시면서 이 건물들이 5억 원의 가치가 될라나 말라나 감정 좀 해줘보세요.
기업 연수원 또는 청소년 수련원 시설 적합 대형 부동산입니다.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청천강과 화양계곡에 근접해 위치하고요. 화양계곡 입구 2차로에 접한 부정형 평지형의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4272평의 부지에 건축면적 362평, 연면적 741평의 건물입니다. 95년과 2005년에 철콘조 준공이고 천여평의 운동장이 있고요. 70개의 숙소를 갖춘 주건물 3개동과 부속건물 4개동이 있네요. 소유주께서 받고자 희망하시는 매매금액은 36억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